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가야인의 봄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야인의 봄, 정철호. 뜨거운 심장 소리에 놀라서 찾아온 고령. 가야인의 숨결이 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멀리 그 옛날의 영화가 엄마의 젖가슴이 되어 하늘 아래 질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진달래가 입술을 내밀고 철쭉이 붉은 나래를 피는 언덕배기에 천년 전에 대가야는 사라졌지만 그날의 봄은 어김없이 다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봄은 겨울을 이겨낸 사람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가도 어디에나 봄은 찾아옵니다. 고령에서 본 대가야의 흔적은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줍니다. 찬란했던 대가야의 꿈은 세월에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가야인의 봄은 갔지만 그곳에 계절의 봄은 왔습니다. 가야인의 봄, 정철호. 뜨거운 심장 소리에 놀라서 찾아온 고령. 가야인의 숨결이 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멀리 그 옛날의 영화가 엄마의 젖가슴이 되어 하늘 아래 질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진달래가 입술을 내밀고 철쭉이 붉은 나래를 피는 언덕배기에 천년 전에 대가야는 사라졌지만 그날의 봄은 어김없이 다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가야인의 봄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